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보카도 달걀구이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아보카도는 그 갈색 보랏빛이 돌 때까지 잘 숙성을 해주신 뒤에 이렇게 잘라주시면 바로 쏙쏙 잘라지고 씨 같은 경우에도 잘 익었기 때문에 이렇게 쏙 빠져요. 그래서 계란이 들어갈 정도로 구멍을 파주시고 계란 노른자 위주로 일단 넣기 때문에 볼에다가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아보카도 자체에는 소금, 후추, 간을 밑간을 해주시고 저는 치즈도 듬뿍 먹고 싶어서 미리 넣었어요. 흰자가 혹시라도 넘칠 것 같으면 이렇게 유산지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계란 자체에도 밑간을 해주신 다음에 치즈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반완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10분, 그리고 반숙 좋아하시는 분들은 8분 해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브런치로 먹기 위해서 크루아상도 같이 구워줬어요. 정말 간단하게 그 뚝딱 브런치 요리가 완성이 되었는데 이 아보카도의 고소한 맛과 계란 그리고 약간 소금 후추의 그 짠맛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한 되게 별미로 브런치 요리로 먹기에 정말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럼 전 여기까지. 안녕.